나는 토지부장인데 이 최윤이고 김기현 형님은 여기다도 몇살 되셨어? 최고령이시잖아요. 저희 모이시는 분들 중에서. 예. 김기현 선생님 태우고 작년에 갔던 데 있잖아요. 식당. 예, 예, 예.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으로. 예. 네. 아니, 왜 이렇게 비는데도? 어, 예? 비와도 해요. 축구는요. 누가 타고 계시오?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응, 가요. 1년에 뵙고 또 1년 만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굴 보니까 좋구만요.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저 기분이 좋고 내 나이 96이요. 96이요. 대단하시오. 그래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? 그 나이 연세에. 네. 큰 행복이지. 여기 3년째가 많이 돌아가셨어요. 그럼요. 이틀에 하나 꼴로 지금 돌아가셨어요. 그럼요. 며칠 전에는 또 우리 완주군의 시회장님이 돌아가셨네. 김종렬 씨라고. 네. 지부장이신데 멀쩡한 양반이 돌아가시고. 저희가 2015년도인가? 그때부터 저희 MGB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처음엔 저희가 보훈청 연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구단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음엔 이제 소소하게 저희끼리 시작을 했는데 행사가 너무 크게 커진 거죠. 또 건강하시고 해야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는. 네. 경기할 때라도 비 안 왔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요. 10시간만 참아주면 그럴게요. 우산도 여기다 놔야겠어요. 어, 놔두세요. 제가 그 내리지 마세요. 제 문 열어드리고 받쳐드릴게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예, 잘 오셨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네,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세요. 예, 예. 아이고. 예, 예. 여기가 앉으시기가 조금 넓으실 거예요. 시부장님. 지금 전국 화면을 통해서도 오늘 함께 해주신 전종 용사